자, 4강 A조 한화생명 e스포츠와 담원기아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중계해드리겠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즈리얼을 배낸 이후에 아트록스를 배냈거든요. 레넥톤이 이제 아트록스 상대할 때 정말 아트록스를 잘 쓰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전을 생각해서 잘랐는데 캐넨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합에 약간 카운터 맞은 느낌이 있다 보니 레넥톤과 다이애나가 탑 쪽에서 뭐 캐넨 다이브를 성공한다는 등 아니면 좀 이득을 보는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보여줬던 경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짚어보자면 네. 한화생명 e스포츠는 이 원처 어제 그러니까 바우트 선수와 천희 선수의 그런 무서움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바텀 쪽에 좀 힘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담원기아는 또 이 타나토스 루시드 풀베 선수가 보여준 이 상체 쪽에 아주 힘이 느껴지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원의 상체가 조금 더 강할지 아니면 한화생명의 하체 쪽에 힘이 조금 더 실리면서 뭐 캐리를 보여줄지의 구도인 것 같은데 네. 양쪽 다 할 말이 또 있어요. 자체로 봤습니다. 분쇄로 일단 한 차례 띄었고요. 자 탈지 정화까지. 그러면서 이게 길견이 하나생각 입장에서는 좀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오래 맞거든요. 라헬.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거 사타 모아서 전멸 쓰면서 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천이가 뒤쪽으로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그래서 바이블 선수가 중간에 말씀하신 그 분쇄 타이밍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탈진까지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가다 보니까 카운터를 세게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급드렸던 바텀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화생명인데 일단 가장 첫 교전에서는 흐름을 담원기아가 살짝은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라엘 선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원기아의 이제 1군 멤버들이 조금 흔들릴 때 콜업이 되었던 선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절대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야 이거 지금 EQ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가려가 큰일 났죠? 선비 심지어 이 지역은 상대방 지역이에요. 풀백까지 합류해주고 있고요. 루시드가 먼저 선취점. 아하 이거 깊게 들어왔던 선비 자르반인데 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캐넨의 주도권을 믿고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킬샷이 너무 크게 빗나갔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언급해주신 대로 이 첫 단추가 잘 맞춰 들어가지 않았더니 상대 쪽 정글 진영에서의 움직임 아 결국 선취점을 내주는 아 약간은 좀 아픈 그런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반 정글의 특성 중에 하나는 팀파이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정글끼리의 1대1 전투에서는 은근히 약한 쪽에 좀 포지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 교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크게 실수라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선비 선수 일단 아래쪽 가위에게 여기서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력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실제로 뭐 선비 선수의 닉네임답게 네.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럼요. 선비의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미드 쪽입니다. 이제 풀벤을 빠르게 좀 합류해 주면서 결국 압박과 동시에 네. 좀 피를 따내는 장면까지 만들어내는데 좀 보여 힘을 보탰고요. 맞습니다. 풀벤 선수의 미드 쪽에서 CS 먹는 장면이 굉장히 화려하긴 했지만 스킬 다 맞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딜견 네. 선들을 좀 많이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정글 불러가지고 웨이브를 같이 밀면서 디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순간이동을 좀 빨리 쓰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야수를 또 플레이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맞으면서 몸을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보통 우리 팀 야스오는 계속 맞기만 하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네. 팀 게임의 풀베 야스오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좀 어느 정도 몸이 풀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바텀 쪽입니다. 천이를 한 차례 묶었고요. 라엘이 지금 신발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지금 많이 때렸죠? 네, 체력적인 교환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담원기아 측의 바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리스타가 레오나 상대로 픽이 좋다 보니까 라인전 단계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갔잖아요. 이 구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자르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비가 일단은 함께 좀 들어오거든요. 이게 알리스타의 대처가 중요해요. 네. 자르반 EQ 쓸 때 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파우트! 와! 자르반 선비가 고맙습니다. 시간 좀 끌었습니다만 잡아냈고요. 그러면 천이! 천이가 근데 탈진이! 뒤쪽? 천이가 탈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이거 레넥톤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레넥톤이 위험하지 않나요? 전장이탈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바우트마저 마무리! 바이브릴 마무리 시킵니다! 역시 원딜이 천인데 어떻게 네. 질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 스킬이 없는 타이밍에 갱킹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그 턴을 바우트 선수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야, 바우트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몸을 비비면서 남아있는 바이블까지 잡아내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초반에 좀 풀렸다 싶었던 담원계의 바텀이었습니다만 한화 생명이 선비와 함께 만들어낸 이 교전으로 네. 2대1의 킬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초반 CS와 경험치 이득을 좀 봤던 게 좋았던 거였는데 스펠이 차기 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르반이 초반에 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좀 갱킹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 없었던 게 뼈아플 것 같습니다. 아, 언급해주신 대로 여기서 해야만 했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좀 줄어 있었던 네. 선비였는데 그 선택지 하나를 완벽하게 좀 수행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균형을 조금은 뒤엎는 한화생명 e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면 리스크가 컸었던 갱킹이었지만 바텀 쪽에서 확실한 각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네.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네요, 한화생명. 자, 한화생명의 바텀이 조금 풀렸다는 점. 네. 담원기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싸움을 거는 조합 입장에서는 초반 드래곤 스택을 빨리빨리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생명의 바텀이 리드를 잡게 된다면은 그마저도 상대방에게 턴이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좀 빠르게 킬을 주고받았던 시간이 흘렀고 이제 7분여가 지나고 있는 두 팀의 첫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네. 하지만 바텀 쪽에서 이제 상대방의 스펠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라인을 보시면 조금 블루 쪽 진영으로 당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알리스타와 다이애나가 그냥 과감하게 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텀이 좀 살아야 돼요, 하나생명은요. 그렇습니다. 살짝 어두운 시야를 이용해서 좀 각을 만들어 보기 위한 네. 제어워드가 있긴 한데 저게 아슬아슬하게 안 보여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자, 제어가드 위치는 일단 좀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바이블 선수가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지금 탱크 미니언에 쓰면서 먹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웨이브가 조금 당겨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웨이브에 다이애나 쪽에 갱킹 타이밍이 한번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수 같은 플레이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은 일단 조용하게 일단 흘러갑니다. 여전히 킬스가 2대1의 상황에서 자, 담원기어의 타나토스가 전령을 건드리고 루시드까지 전령 쪽으로 합류 중. 그렇습니다. 선비는 바텀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웨이브 먼저 밀고 집 갔다가 전령 쪽 합류를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 바텀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바텀을 밀고 있다 보니까 안 가도 되겠구나 네. 하면서 견적을 좀 잘 냈네요, 담원기야. 자, 이렇게 루시드가 전령을 챙겨갔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선비는 이제 드래곤을 네. 챙겨주기 위한 움직임,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서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담원기아 입장에선 드래곤이 되게 중요한 오브젝트는 맞지만 전령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미드 쪽에서 야스오는 타워를 잘 미는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오. 네,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선비. 예. 야, 드래곤과의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약간은 조금은 식은땀이 네. 날 수도 있었을 법한 체력이었는데 자, 어쨌든 드래곤을 잡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던 걸 좀 마저 해보자면 미드 쪽 타워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야스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타워를 먼저 밀기 위해선 전령의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잘 교환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에 좀 우선순위를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루시드의 네. 위치는 일단 한화생명 e스포츠가 와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 쪽에서도 타나토스 선수가 바텀으로 내려가면서 혼자 약간 고독사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넨에게 그 다음부터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받쳐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화생명이 거두었던 그 이점들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직은 경기가 굉장히 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 첫 번째 세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바텀 쪽 역시나 시야 작업을 차근차근 해주면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 팀 모두 네, 함께 이동 중.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은 로머 선수가 지금 라인을 계속 밀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타이밍이 조금 위험해요. 네, 일단 빠져나갔던 미드 중에 로머였습니다. 그래서 미드에서 푸시를 해주면서 자르반이 갱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강가 쪽의 시야를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하나 생각도 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다이애나 야소가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좀 교전이 커지는 대격전 이후에 근태 잘 들어가긴 했어요. 폭발 이후에 먼저 자백을 루시드입니다. 근데 이게 풀배 상황을 또 보긴 해야 되거든요. 자 천이는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추격은 여기까지. 자 1대1 교환. 이게 카이사가 재빨리 올라와줘서 커버해 준 게 아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생명. 네. 자 1대1 교환은 이제 킬스코어 3대인데 루시드와 천이가 각각 좀 잡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정글 원딜 교환하는 과정에서 천이가 죽은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교환 입장에서는 서로 그냥 반반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이 타워 채굴을 많이 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시야 작업과 함께 좀 숨죽이듯 상황을 고르고 있던 두 팀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노렸던 방금 전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7레벨이 8레벨한테 싸우러 들어왔길래 네.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비와 함께 로버까지 합류를 했었던 바텀쪽도 들어왔던. 맞습니다. 하나생명의 바텀이 한 발짝 이상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풀배도 마무리를 잘하고 아래쪽으로 잘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교전이 일어났던 미드쪽 강가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치 선비와 함께 네. 하나생명 e스포츠가 시야를 좀 밝혀줍니다. 그렇죠. 너네 전령 풀러 올 거잖아 미드 쪽에 이러면서 지금 대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끌어줬어요. 야소우가 전멸했기 때문에 이거 녹여주나요? 근데 르블랑 사슬이 되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후 승결 이후에 야소우 녹였고 근데 루시드의 체력이 좀 높고 자 커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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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있는데요. 바우트 여긴 사지예요. 이거 라헬이 추격을 이어가고 이거 상대방 진영 쪽이거든요. 바우트 살고 싶다. 어떻게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나는 빡빡이다를 외쳐도 늦었어요. 네, 길목을 막고 있는 타워가 있고요. 성공의 검 찔러봤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킬스권 4대4 그리고 미드 쪽에 전령을 소환합니다. 결국 미드 쪽에서 이 전령 소환을 막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알리스타의 분쇄가 들어가면서 야소우가 궁극기를 돌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생명의 노림수가 상당히 좋았지만 가먼기아가 대처가 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해주신 대로 이제 야소우의 최후의 숨결이 들어갔던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지만 확실히 이제 좀 받아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네. 미드 쪽의 한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지금은 골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균형을 대충 맞춰가는 느낌처럼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정글 쪽에서 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먼기아가 지금 뭐 500골드 벌어져 있지만 사실상만 한 1500, 2000골드까지 벌어진 것처럼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게임 흐름이 다먼기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언급해주신 대로 정글 쪽에서의 좀 CS 격차가 나기 시작했고요. 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어떻게 좀 더 크게 굴릴지 혹은 막아낼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겠습니다. 캐는 지금 바로 앞에서 스킬 콤보 맞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체력을 좀 상당히 깎아놓은 채 뒤쪽으로 살짝 빠져나갔던 타나토스고요. 탑은 서로 바텀 쪽에 이제 드래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순간이동 쓰는 타이밍을 잘 재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바위계를 사냥해주고 있는 선비와 이제 다몽기아 바텀도 네 그래서 이번 턴에 한타가 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하나생명도 본인들이 지금 유리한 것은 드래곤 스택을 빨리 쌓아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싸울 생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루시드 선수의 다이애나가 전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천이는 전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르반도 없어요. 네. 순간적으로 물렸을 때 대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화생명이 교전을 할 것이냐. 네. 일단 탑 쪽에 탑라이너들도 텔레포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라인 클리어 중이고요. 그러니까 강가 쪽의 시야가 너무 없으니까 교환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드를 지금 밀어놓고 있는 야소의 사전 작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한화생명도 일단 시야를 잡아놓긴 했는데 싸우는 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 바텀 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몽기아 일단 미드 1차 타워에 집중해서 함께 밀어냈고요. 천이는 바텀 타워를 좀 밀어보고자 두들기고 있습니다. 일단 천이 선수에게 골드를 몰아주는 상황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캐디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자 미드 1차 이후에 다몽기아의 선택지는 전령입니다. 그리고 선비는 드래곤을 건드리고 있고요. 케네인 같은 경우에는 아군들이 하체 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얘네가 전령치로 오면서 인원을 분산시켜서 탑 다이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쪽으로 잘 빠져있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보통 2군, 3군 선수들이 이런 팀게임에서 대처가 조금 안 되는 모습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네. 되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오브젝트를 나눠가진 양 팀인데, 자, 이 선택을 한 오브젝트들이 추후에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한 생명도 노림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한타만 잘 회피하면서 딜러들이 킬을 먹을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 비치는데 순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전령을 기준으로 위쪽 탑 쪽은 비교적 한적한. 네. 네. 그냥 캐넨도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원래 땀 흘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적한 분위기를 좀 깨러 오나요? 그리고 타나토스 뒤쪽으로 물러나고 대각선의 바텀 쪽도 파몽기어가 모여듭니다. 르블랑이고 유일 레넥톤이거든요? 아, 좀 느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레넥톤 다이브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시도하나요? 선비, 바우트, 그리고 야, 루칼럭스가 만드나요? 이거 타나토스가 잘 받아내면 한 명 정도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일단 먼저 날카로운 소용돌 당신을 벗어봅니다. 대각변 위에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한화 생명 e스포츠. 레오나의 스킬샷을 전멸로 피하면서 뭔가를 했었어야 그 기적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죠? 자, 바텀 쪽에 다몽기어는 뭐 킬을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전령을 소환하고 타워를 쭉쭉쭉 밀어주는 선택지입니다. 근데 여기를 밀어낼 수만 있다면? 그거든요? 와! 캐넨 순간이동도 잘렸습니다. 네? 야, 이거는 좀 예상외의 결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한화생명? 근데 캐넨 입장에서는 이거 오히려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넘어왔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바로 넘어오면서 터졌을 때 네. 본인도 터질 뻔했던. 그렇죠. 오히려 좋아. 그럴 수도 네. 있었죠. 자, 어쨌든 조금은 대칭적인 이 위치에서의 각각 얻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스오 쪽으로 골드가 많이 좀 땡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팀의 챔피언들의 골드 상황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쪽에 일단 라인을 클리어 해주고 있는 다몽 듀오고요. 이렇게 5대5 한타가 결국 중요한 한타 조합이기 때문에 뭉쳤을 때의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1차 타워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다이애나가 또 위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야스오 돈 더 땡겨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야스오 입장에서는 반드시 캐리를 해야 되는 판이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팀원들이 지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무대를 지금 만들어주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와 파이브레 살짝 대교환이 있었던 장면이고 탑 쪽에 이제 야이에나가 함께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미드 쪽에 타워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깊게 들어와서 타워를 치려는 움직임을 하는 생명이 보여주고 싶겠지만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게 진이 있고 다이애나가 있기 때문에 기습 이니시가 가능하잖아요. 타워 치다가 난리 날 수 있어요. 네. 자, 경기가 아직 팽팽합니다. 네. 나눠가진 오브젝트 이후에 서로 탑과 바텀에서 좀 주고받은 것들 그러면서 야소가 투포가 나와있는 상황이고 한 20분 단계 때 드래곤이 나올 때 하나생명이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담원기아는 이제 힘을 다 길렀어요. 그렇죠. 야소가 필요한 아이템을 일단 뽑긴 했거든요. 네. 1차적으로. 그래서 싸울 장소를 선택하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싸울 장소가 결국에는 용 앞쪽이 될 것인지 아니 본인들이 그 전장을 좀 고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오! 알리스타! 야, 이건 경의를 표할 만했던 네. 박치기였습니다. 다이블! 야,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쁠만한 네. 그리고 용 앞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 선비였는데 그렇죠. 아니, 서포터 알리스타 게다가 서포터 중에서도 진짜 알리스타 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알리스타 막타를 챙겨가서 야, 자르반 좀 꼬이네요. 이게 정글 쪽에서도 CS 차이 벌어지는 게 유의미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포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용 앞쪽의 시절을 좀 안정적으로 밝힐 수 있었던 다몽기아인데 네. 자, 미드 쪽 일단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 근데 저 미드 양쪽에 제와드가 있었잖아요. 지우지 않고 미드 1차를 쳤으면 위기가 올 수 있었어요. 네. 뒤태의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풀베 야소가 한 차례 탑 2차 타워를 좀
많이 깎아놨거든요. 이거 바로 쳐야 됩니다. 예. 자, 야소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적으로 좀 모여듭니다. 이게 야소가 2차 타워를 욕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드래곤 쪽으로 오는 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밀었고요. 바로부터 합류! 바로 치고 도망가야 돼요. 자, 합류하고요. 이거 3룡? 3룡 일단 먹었어요. 케넨의 궁극기가 중요한 상황. 자, 근데 진영이 좀 갈렸거든요. 하나 도스가 뒤쪽에. 그리고 아하! 야, 이게 연계! 다먼 기아가 보여주는데요. 선기아 루카록스를 그대로 아웃시킵니다. 이거 다먼 기아 욕심 안 내도 되는데 따라가나요? 천이 천이 천이까지 와. 불매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결국 김기환 캐스터가 초반부터 언급하셨던 야이예나 네. 터졌습니다. 상대 딜러 다 죽였죠. 이거 두 배런. 야, 그렇죠. 자, 바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야소가 2차 타워를 밀고 있던 그 순간을 보고 한화 생명의 판단이었는데. 합류했던 텔레포트 이후에 이 장면 용은 챙기긴 했습니다만 네. 아, 킬스포는 좀 대거 챙겨갔던 다몽기아입니다. 아, 이게 천희 선수까지 잡아내는 견적이 정말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커튼풀 뭐 슬로우도 있다 보니까 따라가는 판단 너무 좋았고요. 결국 모든 킬을 만들어내면서 바로까지 이어갔습니다. 하나 생명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거는 드래곤은 어쨌든 스펙을 그렇죠. 예, 잘 쌓아나고 가고 있기는 해요. 의미를 가질 만한 숫자죠. 세계 세 번째 용 스택인데 네. 이 용 스택 결국에는 어떻게 좀 이것을 이용해서 한화 생명이 풀어 나갈지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용 앞쪽에 한타입니다. 일단 드래곤 버스트를 하는 상황에서 스킬을 용 쪽에 쓰다 보니까 한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뒤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그냥 루카록스 선수가 본인 희생하면서 상대 딜러들을 막아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 첼나의 순간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고민을 0.1초 좀 줄였던 건 결국 다몽기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야소가 탑 2차를 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을 미리 치지 않다 보니까 한 3초에서 5초가량 시간이 끌렸잖아요. 네. 그래서 퇴각 시간이 조금 늦었던 것도 한화생명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자, 좀 팽팽하게 가던 경기 그리고 그 근소한 차이가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강팀의 운영이 나오는 것 같은 게 드래곤 다 주면서 우리는 골드 땡겨가지고 게임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와, 다몬기아 상당히 매서운 팀이 되었습니다. 자, 킬스콘 7대5 글로벌 골드 격차도 언급해주신 대로 이제 꽤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한화생명 e스포츠 5명의 선수가 미드 쪽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루시드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그 동선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갈 때마다 재미를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글 CS도 많이 챙겨있고 아군의 이득도 많이 몰아주는 게 되게 능숙한 정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선수가 이제 작년에 데뷔했을 때 챌린저스 리그 최연소 선수로 좀 이름을 날렸었는데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장한 모습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 생명 역시 좀 본인들이 보여준 플레이들 색깔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순간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일단 미드 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다몬기아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 2차에서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시간을 번다라는 생각으로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캐넨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들어오는 적들은 한번 방비할 수 있긴 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한화 생명. 아, 좀 체력을 상당히 깎아냈습니다. 다몬기아.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이 합류함과 네. 동시에 좀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타워에서의 수비가 안 되는 이유는 우측에서 2차 타워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레넥톤이 조금 욕심내서 뒤쪽으로 돌아오는 무빙을 취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타워는 이전 웨이브에서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타워를 밀어낸 후 상대방의 블루와 함께 정글까지 좀 살펴보고 네. 비환을 선택한 다몬기아입니다. 아마 다몬기아는 전 맵에 있는 지금 정글 몬스터 다 빼먹으면서 네. 옵집을 너무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소가 보통 미드 쪽에서 견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코어텐이 좀 늦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르블랑이 투 코어도 없는데 야소 무한의 태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준비를 갖춘 것 이상으로 네. 조금은 더욱더 과하게 갖춰 나가는 와 이거 레드를 지금 야소한테 줬어요. 풀백의 레드를 야 네. 라헬 원딜의 자존심은 네 네 아 뭐랄까요 양보의 미덕. 그럼요. 양보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멋지다. 또 우리 이런 또 있잖아요. 이게 힘인 거예요. 네. 야, 다몬기아 이거 많은 의미로 더욱더 단합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붙으면 거의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생명을 드래곤 스택에 잘 쌓아놓은 것을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타 우리 절대 못 이기니까 탑 2차라도 밀든지 아니면 한 명 잘라내든지 뭔가를 네.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안 당하죠. 너무 뻔한 수기 때문에. 일단 바텀 쪽에 위치했던 야속으로 언급해 주신 대로 한화 생명의 선택지는 탑 쪽이었는데 아, 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용부터는 네. 감원 기아가 먼저 가져가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하나 생명도 그래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오브젝트겠죠. 하지만 다음 바론세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때 얼마만큼 이제 딜러들의 아이템이 갖춰질지가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감원 기아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론을 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 생명은 쌓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케넨이 뒤쪽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싸먹는 구도로 만든다면은 이니시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턴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를 만들어 보는 게 계획해 보는 게 가장 싸움에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한 번의 교전이 좀 크게 벌어지기까지 선수들이 속속들이 좀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뭐 네. 각각 초시계 그리고 스펠 등의 상황 등이 이제 교전을 앞두고 준비를 맞춰가는 상황이고요. 대놓고 정면 한타로 간다고 쳤을 때는 알리스타가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이애나가 순간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하나 생명이 대처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건가요 하나 생명?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언급해 준 대로 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받아칠지 혹은 네. 먼저 뭔가를 좀 끊어내야 될지.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니시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걸어가지고 딜러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로머. 그러기에는 뒤쪽에 와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케넨이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안 나오겠네요. 약간은 답답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한화 생명 e스포츠 그리고 바론 이제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저 야소가 지금 괴물 상태다 보니까 긁히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애나가 지금 분야 초시계를 둘 다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한참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전방의 바이블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하나 생명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 로머 합류해줍니다. 그리고 선비가 일단 그 각을 좀 보고 내다 대격변 들어왔고 케넨 날카로운 소용돌이 묶어줬는데 추가딜 추가딜 연계가 깔끔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위쪽에서도 로머가 전장 이탈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녹이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바다닥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자르만 먼저 들어가고 한 2초 뒤에 캐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우트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이제 남아있는 한화 생명의 선수 로머뿐입니다. 야 담원기야 거의 뭐 정석적인 운영으로 그냥 상대방 숨통을 빠르게 끝내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언급해주신 대로 네. 이 플레이들이 굉장히 좀 정석적이라는 컬러가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자 로머가 와 바이블의 알리스타까지 네. 시도해봤습니다만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한화 생명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강력합니다 담원기야. 그렇습니다. 그 강력함 넥서스까지 파괴합니다. GG 담원 기아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와 다이애나 야소라는 조금 파격적인 조합을 가져오면서 한타 조합을 잘 꾸렸었는데